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임예리 PD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타보고 어떤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 구간은 하겨울에서 삼성동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GTX 공사 구간이라 운전석에 앉아 계신 오퍼레이터 분이 운전에 개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대로라서 그런지 정말 오퍼레이터 분이 운전대에 손도 안 대고 심지어 이 페달도 안 밟고 계세요. 너무 신기한데요. 실제 일반 택시인 줄 알고 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진짜 자율주행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보통은 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퍼레이터이신 연구원님은 이런 오퍼레이터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옆 차선에서 차가 약간 이제 저희 앞으로 진로 방해를 할 것처럼 느껴져서 차가 잠시 멈췄다가 진로 방해 대상이 없어져서 다시 진행한 겁니다. 본사 구간을 진입했습니다. 수동 주행하세요. 수동 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수동 주행하라는 안내와 함께 운전대를 잡으면 수동 주행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운전자가 핸들을 개입해서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엑셀을 밟거나 요 세 가지 동작 중에 한 개만 하면 이제 수동 제어권이 저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자율주행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하겨울로 다시 돌아갈 건데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쳐서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곧 진입하는데요. 전방에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 법적으로 자율주행 금지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주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금지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3대가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더 늘릴 계획도 있는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대수를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영역도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가격 책정은 서울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보다는 저렴하게 할 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타보고 내렸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퍼레이터의 개입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